Yo, what's good?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24/7 칠링이에요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자, 파리드 PF의 Over You 리액션 비디오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K-클릭의 멤버인 투즈의 솔로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솔로곡이 올라왔는데 G와 푸싱?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게 구글 번역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어지러운 영혼이라는 뜻이었고 제가 곡 설명도 해석을 해봤고 가사도 해석을 해보니까 삶에 대한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은 약간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곡입니다. 투수가 깊이 있는 내용의 작사를 해서 음악을 내놓으니까 좀 굉장히 색달라 보이기도 하고 제가 또 K-클릭에서 또 좋아하는 어떤 베스트 랩 테크니션은 역시 MK와 투수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투수의 어떤 그 랩에 대한 어떤 신뢰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것들이 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. 근데 가사를 좀 해석하는 게 어려움이 있지만 대충은 이해할 수 있어요. 그럼 비디오를 보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볼까요? 투즈의 G와 푸싱입니다. Yo, okay, let's get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저는 약간 이 비디오가 조금은 종교적인 느낌? 이런 것도 조금 느껴졌어요. 아, 이 목소리는 정말 대박이다. 아,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트랩 비트에다가 맨날 뭐 드립, 스웩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이색적이고 처음인 것 같아. 오. 오, 막 이렇게 목소리가 톤이 올라갈 때마다 아, 나도 막 흥분되는 것 같아. 야. 내용은 제가 들어도 투즈의 랩은 진짜 독보적이에요. 정말 랩 잘하는 것도 있고 독특한 톤도 그의 어떤 탤런트를 잘 서포트 해주고 있어. 아, 진짜 무슨 호랑이가 포효하는 것 같다니까. 뮤직비디오의 연출 같은 것도 뭔가 화려한 뭐 이런 연출이 아니고 진짜 투즈 자신에 대한 내면적인 약간 그런 느낌들을 연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케이클릭에서 보여지는 모습하고는 또 다르니까 또 색다른 것도 있고 뭔가 철학적인 메시지를 던지니까 지금의 투수의 모습은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래퍼이긴 한데 MC 같아 보여. MC 진짜 이 어떻게 이런 거친 목소리로 노래를 할 때도 되게 소울이 있는지 모르겠어. 와. 그하다판 dipermudahkan sambil berjalan kita luaskan pandangan malu bertanya takut sesat jalan. 어, 나 지금 조금 깜짝 놀랐어. 의외의 파트가 있어 가지고. 그랑코 menebus mimpi kutuju diriku dalam lirik ini dengan pasti sementara waktu kan pergi. 야, 이 곡은 투즈의 랩뿐만 아니라 싱잉도 굉장히 돋보이는 곡이었네요. 와, 미쳤다. 진짜 재능이 많은 아티스트예요. 한 마리의 호랑이 같아, 호랑이. 가사를 해석을 100%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투즈가 무엇을 표현하려는지는 저도 대충 이해할 수는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. 되게 하루하루 나이를 먹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가니까 진짜 삶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.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
어떻게 보내야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?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. 특히 요즘같이 팬데믹 사태에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되게 힘든 시기잖아요. 한국에서는 이런 말도 해요. 삶이 힘들고 진짜 뭐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데, 지금은 성공보다는 이 순간을, 이 나를 즐기면서 버티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이 곡 자체가 나온 시점도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지금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,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곡인 것 같고, 뭔가 철학적인 메시지와 종교적인 느낌이 또 섞이니까 뭔가 진짜 유니크한 바이브가 있어요. 트수 목소리가 일단 유니크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다 가능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랩이야 아카펠라에서 완전히 뭐 미친 랩을 보여준 거는 뭐 다 알겠는데, 의외로 노래하는 파트에서도 어떤 트수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소울 같은 게 너무 잘 느껴져. 외국인 제가 들어도 그렇게 느껴져요. 역시 대단합니다. 역시 트수예요. 잘해요 진짜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희 24/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십시오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